왜 이렇게 늦었어? 아 미안, 샤워하고 머리 좀 말리느라 늦었어. 안녕하세요. 네. 아 모르시죠? 저하고 한 선생하고 커플이에요. 아 그래요? 마음에 드시죠? 네? 자 그럼 다 왔으니까 한번 시작해볼까요? 어, 여기서? 왜? 방으로 안 가? 어, 편한 대로. 뭐, 어디가 편하세요? 어, 근데 좀 낯설고 그러니까 어, 다 같이 여기서 벗는 건 어때요? 네, 전 좋아요. 어, 예, 뭐 그럼 다 각자 벗고 시작하죠. 아내가 원했던 것은 바로 스와핑이었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여기 괜찮아? 그럼 전 늦어서 가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트레이너란 사람이 무슨 술을 저렇게 먹여요? 아, 죄송합니다. 그리고 당신 회원들한테 그런 짓 하지 마. 창피하지도 않아? 예, 죄송합니다. 저 사람한테 또 그런 짓 하면 이 동네에서 앞으로 헬스장 절대 못하게 할 거야. 그러게, 하체 운동 좀 하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? 회원님이 밤일을 너무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? 회원님 대신 만족시켜주느라 저희도 힘들어요. 뭐? 아니, 스와핑을 제가 하자고 했겠어요? 그럼 저 사람이 하자고 했단 말이야? 뭐야,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? 회원님 와이프가 우리 남자 회원분들하고 얼마나 뜨거운 관계를 맺고 다니는지? 아니 난 쿨하게 서로 바람펴도 뭐 그냥 넘어가주는 사이라고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했더니 아니었나 보네. 아니 미안합니다. 아 만족 못한다고 했을 때 눈치챘어야 했네. 하긴 지 와이프도 만족 못 시키면서 어떻게 바람을 피우겠어? 아, 남자는 하체인데. 그리고 복수심에 눈이 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. 나쁜 새끼.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. 나도 그랬어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어떻게 피임약을 받거나. 임신했어? 나 아직 당신 남편이고 우리 그동안 잠자리 한 적 없잖아. 아, 바람 폈어? 비겁한 새끼. 생명 갖고 장난을 쳐. 네가 사람이야? 스포츠라며. 비겁한 건 니들이지. 이혼하자.
너 만족시켜주는 그 새끼한테 가서 네 뻔뻔한 죄값 다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.